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지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봄에 피는 월동 가능한 단연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많은 꽃들이 있겠지만 저희 집 정원의 꽃들을 우선시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화단뿐만이 아니라 화분에 심으실 수 있는 화초들도 많은데요. 심으실 때 서로 함께 피어 어울리는 꽃들을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노지에서 월동이 되는 봄꽃 50여 가지 중에 1편으로는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피는 꽃, 2편으로는 5월, 6월의 봄꽃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정원사의 마음은 언제나 겨울이 길게만 느껴지죠. 그런 기다림의 조바심 속으로 봄빛이 흐르도록 물꽃을 키우는 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앙증맞고 귀여운 작은 꽃들이에요. 이 꽃은 설광화인데요. 영명으로는 스노우드롭이죠.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스노우드롭은 아주 작은 굵은 화초인데요. 다른 화초들을 방해하지 않고 너무 잘 자라죠. 좋아하는 꽃 다섯 개만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빼놓지 않을 그런 꽃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스노우드롭과 함께 어울려 심어놓으면 같은 시간 노란 꽃을 피우는 노랑노도 바람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노랑노도 바람꽃 역시 굵은 화초인데요. 역시 정원 이곳저곳에서 다른 화초의 자람에 별스런 방해 없이 잘 자라는 화초예요. 스노우드롭과 노랑노도 바람꽃과 함께 피는 또 다른 이른 봄 화초는 얼리 크로커스인 스페이시스 크로커스인데요.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뉴욕 야생화 크로커스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번식도 빠르고 늦겨울을 지나 봄으로 들어설 무렵 스노우드롭과 노랑노도 바람꽃 그리고 야생화 크로커스가 함께 어울려 화단에 화사함을 선물하는 꽃들입니다. 특별한 자신만을 위한 장소를 요구하지 않는 보너스 같은 화초들이죠. 화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권해드리고 싶은 화초입니다. 화분에서 시도해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원에 여유가 없어서 심지 못했지만 이른 봄을 피고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 하드 시클라멘드 위의 꽃들과 함께 피는 꽃들이에요. 이 꽃은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는 앵초예요. 앵초는 다양한 색의 앵초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요. 월동이 가능하고요. 이른 봄부터 꽃을 피우는데 오랫동안 꽃을 피우는 화초 중에 하나죠.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화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거리면서 예쁘게 자라는 아이는 온간초인데요. 정말 귀엽고 앙증맞아서 보고 또 보고 하는 화초입니다.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잘 자라는 온간초는 여름 나는 일이 좀 까다로운 화초예요. 이른 봄에 피는 화초들은 굵은 식물들이 참 많죠?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실라시베리카는 작은 키에 작은 꽃송이들을 가지고 있지만 색이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굵은 화초예요. 씨앗을 많이 맺어서 번식도 정말 빠르죠. 나무나 관목알을 심어서 두 계절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 착한 화초들 같아요. 눈의 영광 역시 비슷한 크기의 굵은 화초이고요. 실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요. 실라시베리카나 눈의 영광은 다육과처럼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요. 배수가 잘 되는 너무 비옥하지 않은 곳에서 잘 자라죠. 자이언트 크로커스도 이때 함께 피어나는 화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선화를 빼어넣을 수가 없죠. 트럼펫을 입에 물고 봄이 왔다고 소리치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역시 자리를 잡아 잘 심어주면 다른 화초들과 사이좋게 자리 나눔을 하는 화초이기도 해요. 수선화와 히아신스는 같은 시간대에 피어나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심어놓으면 좋고요. 히아신스는 커다란 꽃송이로 존재감이 클 뿐만 아니라 정말 향기롭기 때문에 피는 시간 내내 마음까지 향기롭게 하는 꽃이에요. 베란다에서도 화분에 예쁘게 기르실 수 있고요. 집안의 수경재배로도 좋은 히아신스를 꼭 길러보시라고 권해드려요. 크리스마스 로즈인 헬레보르는 늦겨울에 피기 시작하는 꽃인데요. 하지만 제법 오래 피어서 실라시베리카나 눈의 영광, 수선화, 히아신스 등과 함께 피어있는 시간이 길어서 이른 봄꽃으로 분류해보았어요.
아름답고 다양한 꽃들이 정말 많은데요. 꽃이 귀한 계절에 눈 속에서 피어나는 고개 숙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곧 사랑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기르실 수 있는 화초입니다. 튤립이 피는 시기는 수선화와 히아신스, 실라 등과 겹쳐서 피어나지만 약간 늦게 피어서 좀 더 오래가는 것이 튤립입니다. 튤립의 화사한 아름다움은 보들라인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꽃이고요. 튤립은 이른 봄에 피는 튤립부터 늦은 봄에 피는 튤립까지 색과 모양과 시기가 다양해서 봄 시간 내내 오래오래 감상이 가능한 꽃이에요. 튤립 화단을 만들고 튤립이 진 자리에는 1년 초를 심어 가을까지 아름다움을 보실 수도 있죠. 함께 피는 꽃으로는 무스카리가 있는데요. 무스카리는 가을부터 자란 잎들이 길게 자라나죠. 그냥 놓아두면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자란 잎을 이른 봄에 바짝 잘라주곤 하는데요. 봄에 새로 나는 것과 또 자른 잎이 적당히 자라면서 꽃이 필 때 좀 단정하고 예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 많은 번식을 원하신다면 그냥 기르시는 것이 번식에 빠를 거예요. 너무 예쁜 금랑화입니다. 금랑화 역시 튤립과 함께 피기 시작해서 오래 피는 꽃인데요. 금랑화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 주머니, 며느치, 며느리 밥꽃, 덩굴모란, 등모란, 아마 그 외에도 더 있을걸요. 복주머니를 닮은 꽃을 줄줄이 매달은 금랑화는 마음을 뺏어가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금랑화를 생각하면 한국의 장독대 옆이나 한국 고옥에 핀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고향 같은 꽃이죠. 이 꽃의 이름은 브루네라라고 하는데요. 브루네라도 3월 초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아주 이른 봄꽃입니다. 브루네라는 꽃이 물망초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부르는 브루네라의 닉네임 중에 가짜 물망초라는 이름도 있죠. 브루네라는 잎의 모양이 하트처럼 생겨서 늦가을까지도 잎 화초로도 정말 예뻐요. 다양한 예쁜 색의 잎을 가진 브루네라들이 있는데요. 브루네라는 3월부터 아주 일찍 꽃을 피워서 이른 봄꽃들, 이른 튤립 등과 같이 어우러 심으실 수가 있죠. 물망초는 브루네라보다 조금 늦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물망초의 아름다움은 외면하기 힘든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사실 물망초는 욕심 없이 너무 순박해요. 투정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죠. 물망초는 비료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꽃망울이 너무 조밀해서 예쁘게 피지 않고요. 만약 가을에 퇴비와 함께 심어주셨다면 봄 비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꽃은 하늘바람꽃, 영어 이름으로는 아네모네 블란다인데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이름 탓에 하늘바람꽃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되뇌어 봤어요. 하늘바람꽃 9근을 심을 때는 하루 저녁 담궈놓은 후에 심으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9근보다 좀 이른 가을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나무 아래 심어놓으시면 이름처럼 눈부신 봄을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봄화단에 빼놓기 섭섭해지는 몇 가지 꽃나무들과 관목화초도 이번 영상에 넣어보았는데요. 봄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인 듯한 생각이 드는 목련이에요. 목련은 꽃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나무의 수형이 정말 예뻐서 꽃이 지고 난 후에도 나무 수형만으로도 정말 예쁜 나무죠. 만약 정원이 협소하시다면 키 작은 종류인 로얄 스타일드과 같은 목련을 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또 너무 향기로운 모란입니다. 선덕여 왕 때 일화 때문에 모란에는 향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모란은 너무나 그윽한 향을 품은 아름다운 꽃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모란과 작약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약과 모란의 차이는 작약은 풀꽃이고 모란은 관목화초예요. 그리고 모란은 이른 봄에 꽃을 피우고요. 작약은 장미가 피는 5월쯤에서 꽃을 피우죠. 이렇게 해서 겨울에 피기 시작해서 이른 봄에 피는 화초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이 편으로는 봄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4월 중순에서도 봄까지 피는 단연초 화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